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에이, 선교사님,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합니까?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까?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 어려웠던 고난과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란으로 간 A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 혹은 서방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이 A 선교사님은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전달해준 기도 제목을 보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무슬림 강경 정부가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아예 이 지상에서 보여지는 교회로 예배는 드릴 수 없고 다 지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말씀을 읽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제는 얼굴을 드러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다 히잡을 온몸에 칭칭 감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땅에. 그리고 여성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다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강경한 이 정부가 서면서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죠. 억압당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란 교회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성분들이 히잡이 이렇게 둘둘 맹진 것을 자유를 달라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두렵겠죠.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일들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일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최근에 미얀마 군부 독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압당하죠. 미얀마 교회 역시 지금도 그런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미얀마 성도님들은 엄청 담대합니다. 엄청. 미얀마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태국 북부로 넘어온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와, 얼마나 뜨거운지. 미얀마 성도님들 가진 게 없잖아요. 탈출해 난민으로 나왔으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예수님밖에 붙잡을 게 없는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만 붙드는 그 고난과 그 힘든 그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얼굴에서 기쁨이, 그 행복한 얼굴이 드러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 있으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다 변하는구나. A국 형편을 듣습니다. 최근 홍콩 옆에 있는 한 도시에서
가정교회 63명의 교인이 A국을 탈출해서 제주도로 왔다가 다시 태국 방콕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탈출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음 지키며 살고 싶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그분들이 탈출한 거예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그 도시가 워낙 잘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문제, 따르라면 따르는 거, 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다 팽개치고 왜 탈출해서 이 어려운 길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딱 하나.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싶어서. 그분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었어요. 그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 이런 믿음을 붙잡고 사신다면 정말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까? 설교에서도 우리가 뭐 훈련이라든가 어딜 가든지 그렇게 숱하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런데 우리 실제 살아가는 우리 실생활에서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오늘 그 성경 말씀에 골로새 교회에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대로 잘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가 어느덧 주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이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착실히 예배도 드려요. 성경에 보면은 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이 없던 것들도 아니에요. 문제는 예배도 드리고 또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왜 믿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온통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바라본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 그거는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슬림이 핍박해서, 불교가 핍박해서, 공산당이 핍박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제가 듣고 보아온 건 미얀마도 그랬고요. 라오스도 그랬고요. A국도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교회는 부흥해요. 진짜 진짜 교회의 위기, 그는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다 우리들 안에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를 담대하게 이겨낼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빛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느 때는 교회가
빛도 드러내지 못하고 향기도 없으니까 세상 침묵해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들리는 소식은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추한 것들, 그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붙잡혀서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속임수 가운데 그것이 교회 되신 그 주님 그 이위에 우리들 마음 위에 다 주장해서 그것이 주인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위기죠. 이것이 우리들의 위기이며 교회의 위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절대로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속임수 가운데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 내 마음에 그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사진 가운데 리수족 그 청년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식 당일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마치 이게 반대하듯이.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하는데 이 청년이 어머니의 가업을 나는 이어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가업을 이어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떻게 돈을 번지 아세요? 마약을 팔아서입니다. 태국 북부 골든 트라이 앵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마약으로 아주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유통이 되는 지역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 가족 전체가 이 마약을 팔면서 유통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감옥을 들락날락 붙잡히는 거죠. 감옥을 하도 많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돈을 주고 다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한테 이걸 이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가족 이걸 이제 가업을 이어받아서 너가 이거를 더 부흥시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저는 절대 이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 예수님 믿어. 예수 믿어.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가업은 이어가. 예수님도 믿고 마약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헌금을 많이 내면 되잖아. 이것이 그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절대 안 되죠. 청년은 끝까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저희가 같이 보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청년한테 위로하면서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게 너의 바른 믿음이야. 그걸 끊어내는 게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할 일이야. 그리고 저희가 위로하고 그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단이 주는 그 유혹과 헛된 속임수가 참 달콤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하고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을 한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성공을 주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유혹과 달콤함이 더 강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유혹 앞에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전해졌던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외쳐지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A국에서 참여했던 우리 분들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 한 해 A국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분들은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무너진 마음으로 상실된 마음으로 이런 마음 가운데 참여한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도 관여를 안 해주니까 그냥 집안에 갇혀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시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비닐에 둘둘둘 말아진 걸 가지고 옆에 놓은 것들 본 사람들이 저희 과정 때 알려주더라고요. 참다 참다 견디지 못한 사람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것까지 이 참여했던 사람이 봤어요. 두렵죠. 겁이 나죠.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담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고통받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환경과 조건이 그렇다면.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안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이 무너지게 되냐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믿음 지키려다가 인생을 완전 실패한 사람처럼 실패한 자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실패자가 된 마음으로 참가한 사람들. 그 심정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개월, 2개월, 2개월. 근데 참 저희가 감사한 건 다 힘든 가운데서 저희가 목표를 하나를 정했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가자. 그게 바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목표 하나만 딱 보고 우리가 다른 것 말고 다 시작하자.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딱 주님만 바라보는 것만 우리가 지키며 나가자 그랬는데 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중병이 걸렸던 지체도 회복이 되고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요. 믿음이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됐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 주변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런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니 믿음 가운데 불타는 사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훈련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정말 세상의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때문이었을까? 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은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방향이 뭐냐면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되는 스스로를 보면서 세상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발견할 때 무너지는 한심한 그 자신,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바라보면 안 되는 것, 정말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센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들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거센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들 안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편없으니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아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 나는 못 살아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영광 앞에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덮여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형편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세요. 죽었던 내 모든 것들, 내 환경 자체를 다 변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 나온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혼도 치료할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위기는 믿음의 놀라운 간증이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보게 된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위기,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가운데 겪는 이 아픔과 눈물은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놀라운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 나누실 때에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결단하는, 그리고 또 그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강한 나의 주 바라봅니다. 부족한 나를,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나의 주 바라봅니다. 연약한 나를,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 바라봅니다. 부족한 나를,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나의 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제 안의 모든 시험을 이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이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세상이 헛되고 아버지의 헛된 눈빛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심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을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이 아버지 부르기 모든 영혼을 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